벌써 7월이에요. 2018년 7월 2일입니다. 오늘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그 전에 7월 7일 날 서울 비트캠프에서 세미나 진행하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는 마치고 난 뒤에 티타임도 좀 가질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 나눌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시간을 나눠놨어요. 3교시까지 하면 3시간이잖아요. 3시간인데 첫째 10분 동안은 블록체인의 용도, 그리고 10분은 1세대 블록체인, 그죠? 비트코인의 다음 살펴보고, 다음 10분간 이스리움. 이스리움이라 그러면은 뭐 D앱이란 것도 있고, D앱이 뭔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또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솔리드티라고 하는 언어도 있죠. 이런 것들 살펴보고, 여기 비트코인에서는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 그죠? 마이닝의 한계죠. 그런 것들 하고, 다음에 암호화, 인크립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파블릭하고 프라이빗 키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플레저, 2세대 블록체인 중에서 하이플레저죠. 지금 이건 주로 IBM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데, 하이플레저의 새로운 형태의 컨센서스가 막 나와요. 뭐 POS, Proof of State라든가 Proof of Reputation라든가 뭐 이런 등등 새로운 컨센서스 방식이 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한계가 어떠한 건지 살펴보고, 다음에 10분간 걸쳐서 또 다 10분씩 해시 그래프의 기본 동작 알고리즘, 그죠? How it works.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10분간 휴식하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2교시입니다. 2교시에서는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오픈해시의 코어 아이디어, 핵심 사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논리 구조가 무엇이고, 여기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지슬이라고 하는 용어, 숨이라고 하는 용어, 견우와 직녀, 수풀과 한수풀,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의 개념들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쭉 살펴보는 것이 10분간입니다. 그리고 오픈해시를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오픈해시 플랫폼이에요. 오픈해시 플랫폼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죠? 오픈해시와 오픈해시 플랫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또 약 10분간에 걸쳐서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그래밍 혹은 뭐 3P, P3, 그죠? P3라고 하는, 그죠? PPP, 플러그 앤 플레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코딩 패러다임이 이전의 코딩 패러다임과 무엇이 다르고, 왜 이러한 코딩 패러다임이 필요한지, 혹은 패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패러다임 혹은 패턴,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한 10분간 드리고, 진행 중인 상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가 또 한 10분간 말씀을 드리는 게, 국가 주도형 오픈해시 블록체인 및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죠. 오픈해시 자체가 블록체인이니까요. 오픈해시 및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노미가 돼요. 노미, National Open-AI and Machine Learning Infrastructure.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픈해시와 머신러닝 자체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뭐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뭐 의료 인프라, 그런 것 같은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인프라로서 구성하는, 정립하는 그것의 목적과 그 목적과 용도 등을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 답변 시간을 좀 가집니다. 세 번, 3교시는 이제 마지막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숨, 주제를 숨 해서 오토노머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오토노머스. 오토노머스는 오토매틱하고는 달라요. 자동하고는 다르고, 자율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용어를 숨이라고 붙였어요. 숨. 이 숨은 우리가 숨을 쉰다 할 때 그 숨이에요. 숨을 쉬는 기계죠. 숨. 사람처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의
그러한 기계에 의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오픈에시와 머신러닝에 기초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용도가 사실은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숨을 쉬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오토노머스 화폐와 금융 인프라, 화폐 발행 등이죠. 뭐 발행, 관리, 제어, 조작 이런 거 등등이 등과 화폐 조작이라 그러면 시장 조작, 공개 시장 조작을 말하는 겁니다. 조작이라 그러니까 좀 조금 이상한데 경제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금융 인프라나 무인은행, 그렇죠? 무인은행이라든가 은행 자동화, 기존의 은행과 다른 어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형태의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정권 그릇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다 이건 다 코드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다 프로그래머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타임테일 언제까지 어떻게 구성하겠다 하는 것들이 다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좀 광범위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뭐 광범위합니다만은 짤막짤막하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율 P2P 에너지 생산과 유통 인프라, 이거는 이제 전기적이죠.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할 것인가. 새로운 전기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 패턴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 10분간 걸쳐서 또 자율주행과 교통물류 인프라입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머신러닝 기반이에요. 머신러닝 기반인데 의 자율주행 또는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자율주행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약 10분간에 걸쳐서 이제 교육과 학교, 그렇죠? 병원과 의료 인프라, 그리고 정부와 민주주의 인프라, 민주주의를 어떻게 코딩할 것이냐는 거죠. How to code democracy.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와 그리고 또 타임테이블, 마지막은 이제 질의 답변과 타임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너스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 일정입니다. 개발 일정. 현재 진행 상태. 지금 언제 어디만큼 진행을 했고 언제까지 어디만큼 진행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3교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이게 프로그래머 and by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By of and for program. 프로그래머에 의한 프로그래머를 위한 프로그래머의, 이게 뒤로 와야 되네. And of programmers. 세미나입니다. 그죠? 세미나. 저 역시 이제 프로그래머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도 프로그래머고.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다루지 않던 주제와 다룬다 하더라도 조금 다루던 것들을 아주 폭넓게 다루고, 그리고 실제 이 코딩하는 과정들, 코딩하는 방법, 코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나눈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7월 7일 날 비트캠프 세미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다시 좀 이걸 좀 볼까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 사이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7월 2일인데
될 일, 그죠? 중요한 소식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코딩은 너무나 진행 호시우보로서 계속해서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은 근데 예상보다는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늦어진다 하더라도 뭐 1-2주 내외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과목들도 몇 가지 더 수업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루나라고 하는 과목도 하나 또 추가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루나가 일단 뭔지 한번 볼까요? 루나라고 하는 언어예요. 언어인데 루나 누나가 아니고 형도 아니고 루나예요. 그래서 볼까요? 루나 랭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헤스켈입니다. 헤스켈인데 루나라고 하는 언어 루나랭 이거는 기타버네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루나랭이 나와 있죠.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위지 위그 랭귀지 포 데이터 프로세싱 돼 있어요. 지금 버전 1.3까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폴란드 친구들 같은데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코딩 과정을 시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 언어를 꼭 우리 오픈에이지 플랫폼에다가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쓸 겁니다. 얘가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Based on Haskell. Haskell라고 보통 해야지. Haskell.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하스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한국식 발음이고 그냥 Haskell. 헤스크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네. 헤스크 헤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로 만든 거예요. 근데 헤스크에다가 헤스크 자체는 순수하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인데 이 OP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다 OP에 친숙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툴도 우리 사이클 JS와 더불어서 함께 오픈에이지 플랫폼에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에이지 플랫폼은 지금 현재 사이클 JS라고 하는 노드죠. 노드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루나라고 하는 것도 이용을 할 거예요. 두 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또 루아도 이용을 합니다. 또 루아 세 개를 다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JS로 먼저 잡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루나도 잡고 루아로도 잡고 해서 누구든지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나중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파이썬, 어떤 사람은 고, 어떤 사람은 뭐 C, 자바로 원하는 사람 자바. 자바가 제일 많죠 우리나라는. 자바가 제일 많으니까 자바로 컨트리뷰션 하려면 자바로 컨트리뷰션. 어떤 언어로든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하스켈 헤스크 참 발음하기 애매하네요. 한국에서는 하스켈이라고 그러고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헤스크라고 그러고 뭐 둘 다 섞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스켈 강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오늘 내일에서 한 이틀간 올리면 될 거예요. 대략 시리즈 100개 정도인데 헤스크를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안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언어들 중에서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가 헤스크예요. 이걸 왜 어렵다고 하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OP 개념하고 좀 달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OP를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이것보다 쉬운 언어는 스크래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크래치 어떤 건지 아시죠? 스크래치나 앱 인벤트 다음에 루나 이렇게 이어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거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때 앱 인벤트
중학교 고학년, 중3 정도부터는 루나로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 그 루나의 기본은 이제 해스클이라고 하는 언어니까 이 해스클 언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간략히 살펴볼 텐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이클.js. 근데 선택적으로 루나와 루아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같은 코드를 이렇게 루나로 썼을 때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루아로 썼을 때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해스컬 언어를 지금 또 계속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팀 주피터에서 구성하고 있는 어떤 온라인 지금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걸 지금 현재 7월 중으로 오픈합니다. 7월 중으로 오픈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사이버 대학을 만들고 있어요. 사이버 대학이 아니라 사이버 초중 고등학교를 합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유치원부터 해서 보면은 이제 산수가 있죠. 산수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숫자와 논리 그리고 영문법 기초 영수 통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어 수학을 통합한 과목을 강의를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 통합 알지브라 하고 중급 1년차에 이제 수학 알지브라 2 나오고 중학교 2년차 정도 돼서 이렇게 지금 이 희미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트리고노메트리, 지오메트리, 프리캘큘러스 이렇게 되는 부분. 이건 아직 강의 안 올라간 것들이에요. 이 강의가 안 올라간 것들 중급 2년차죠. 중급 2년차의 이 수학 시험, 수학 공부는 해스켈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급 2년차부터 수학해서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것들이 보면은 중급 3년차의 고등 수학, 캘큘러스 1, 캘큘러스 2, 중급 4년차의 캘큘러스 3. 그죠? 이렇게 다 고급 수학들이죠. 이게 과학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일 겁니다. 이 수학 수업은 해스켈하고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6번 EMC 초급 과정에는 E 플러스 M 영어와 수학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약간 연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학과 코딩을 함께 같이 공부를 해요. 이 코딩에 쓰일 언어가 해스켈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수학 공식 미적분이라든가 집합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이에다가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스켈 언어로 푸는 거죠. 쓰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에 볼펜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빠르고 편리하게 어떤 문제의 답을 바로바로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EM, MC 영어와 수학, 수학과 코딩 그걸 다 합하면 EMC가 되겠네요. EMC 수업 그죠?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2년차 혹은 중급 2년차에서 해스켈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 공부하고 중급 3년차에서 조금 더 어려운 거 공부하고 4년차에서 더 어려운 걸 공부를 좀 하는 걸로 해서 해스크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언어예요. 간단 명료하고 깔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자가 큼직하니 훨씬 좋네요. 자, 이것이 7월 2일 날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해서 이번 달 7월 달이 중요한 달이잖아요. 7월 달에는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 고객들이 다 나와줘야 되는 그런 달이에요. 이번 한 달간이 아주 중요한 달이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우리 팀 주피터의 법인이 만들어지는 대죠. 팀 주피터의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는 데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7월 7일 날 세미나에 마치고 5시에 마치잖아요. 5시 마치고 제가 8시 반 비행기로 제주도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5시 마치고 6시 반 정도까지 혹은 한 7시까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팀 주피터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의견을 수립한 다음에 그대로 법인 설립 진행을 합니다. 법인은 비영리 교육법인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1차예요. 그럼 나중에 또 영리법인도 아마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영리 교육법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7월 7일 날 우리 팀 주피터는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지 우리 팀 주피터 후원자분들의 많은 참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